배우 김미숙은 너무나도 곱게 나이를 들어가는 중년 배우로 다양한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할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청순한 외모 때문에 비운의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 나이는 1959년 5월 3일생입니다. 김미숙 소속사는 리마커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데뷔는 1979년 KBS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김미숙은 1981년 동심초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인기가 치솟아 각종 CF 모델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드라마, 영화, 라디오, 연극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김미숙 결혼은 1998년 11월 16일 배우자 최정식과 결혼을 했으며 슬아의 일남일녀 최승민과 최승원, 딸을 두고 있습니다. 김미숙 이혼, 김미숙 재혼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미숙 남편 최정식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의 비주얼 전문 학교 VMI에서 수학한 후 1989년 광고회사 오리콤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후 CF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2005년 독립하여 CF음악 제작 전문업체 뮤직 몽타주를 설립하여 사업가로 변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숙 남편 최정식 직업은 작곡가 겸 음악감독인데요. 2002년 소설 뉴욕 블루스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숙 최정식은 최정식이 김미숙의 라디오 게스트에 출연을 하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숙이 최정식에게 먼저 밥을 사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정식이 김미숙에게 식사를 하기 전에 영화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미숙은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냐 라며 돌직구를 날렸고 최정식은 그렇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숙 남편 최정식은 김미숙보다 5살 연하인데요. 과거에 흔치 않았던 연상연하 커플이지요. 연상연하 커플이기에 가능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김미숙은 만 39세에 결혼을 하여 41세에 첫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 딸을 낳았는데요. 다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술기운을 빌려 아빠보다 엄마인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연상연하 커플을 고백했다고 하지요.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이 워낙 많고 TV 매체 등을 통하여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서 자주 다루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지만 엄마 세대인 김미숙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술기운을 빌어 고백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김미숙은 남편 최정식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동생처럼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혼도 김미숙이 먼저 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남편은 결혼할 사이라면 사계절을 같이 지내봐야 한다라고 처음 청혼을 거부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최정식은 이후 김미숙과 관계를 이어오다 전화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 다 김미숙은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랑으로 만들겠다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요. 김미숙은 결혼 후 남편의 외조 덕분에 자녀 출산, 육아 일정 시간만 제외하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김미숙이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때 이어 방송되는 주말드라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디라는 드라마의 선우영애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은 여기서도 국민엄마로 주인공 청아, 설아, 연하 삼자매의 엄마로 김영웅, 박영규의 아내 역할로 출연을 할 예정인데요. 요구르트 아줌마로 아직도 야리야, 리 고운 삼자매의 엄마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숙과 남편 역으로 출연을 하는 박영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김미숙은 남편 김영웅의 뒷바라지만 하는 불쌍한 선우영의 역으로 많은 아줌마 시청자들의 공감을 살 것 같습니다. 한편 최정식은 김미숙의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최정식과 김미숙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혼자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정도로 배우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최정식은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꿈꾸어 왔다고 하며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배우가 되기를 소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공부를 모두 마칠 때까지는 배우의 길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아역 배우로서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는 큰 키와 마른 체구 덕분에 배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세터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이로 인해 손힘이 강한 편인데 함께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뺨 맞는 연기를 할 때마다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기분 좋은 날 9회 초반에는 극중 진문제로 손창민이 깐죽대자 뺨을 때렸는데 멀쩡한 손창민의 왼쪽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후 맹장염이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복막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몰래 병원을 탈출해 붕대를 감고 2차 시험을 보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회 당시에는 김미숙을 주목한 광고주가 나타나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코카콜라 광고를 찍게 되어 광고 모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후 김미숙은 곧바로 KBS 공채 6기로 합격하여 배우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외모는 동시대의 다른 여배우들과 비교해서 빼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특유의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와 그에 어울리는 연기력으로 80년대의 톱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의 여배우들과는 달리 이 시기에 영화 출연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80년대 영화계가 에로시티즘이 만연했던 시기에 본인이 그에 맞지 않다고 느껴 TV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마라톤과 세븐데이즈에 출연하여 연기 인생에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이 두 작품으로 대종상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선방했는데 특히 세븐데이즈에서의 서늘한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압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김미숙은 연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악역이라 불리는 찬란한 유상으로 드라마에서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드라마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주제로 하며 가족애와 성장 드라마를 혼합한 작품으로 시청률 40%를 넘어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김미숙은 이 작품에서 현실적인 백성이 역할을 톡톡히 소화하며 정말 악역을 안 할 것 같은 배우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그해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으며 이 경험을 통해 언제나 선하고 호감 가는 역할만 하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욕을 먹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이후 김미숙은 로비스트의 마담체, 황금의 제국의 한정회, 여왕의 꽃대 마회, 부탁해요, 엄마의 황영선, 그리고 복중화 대 문정왕후 등 여러 작품에서 악역을 맡았습니다. 비록 악역을 맡은 횟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녀의 악역은 임팩트가 커서 기억에 강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숙은 일반적인 악역들과는 달리 소리를 지르거나 과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나쁜 X의 정수를 표현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캐릭터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악역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돋보입니다. 김미숙의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과 역할에 대한 영리한 해석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역과 악역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중년 여배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면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후배 여배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김미숙은 배우로서의 활동 외에도 힘들 때에는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정감 있는 연기력과 연이은 작품 흥행,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인해 팬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한 편이며 그녀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여러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숙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로 일찍이 DJ로 활약했습니다. 라디오 진행 경력은 20년 이상으로 그는 대본을 직접 쓰기도 하고 방송 중에는 DJ 인기 투표에서 항상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우아하고 세련된 목소리, 뛰어난 딕션, 자연스러운 진행이 그녀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의 목소리는 이미 주변에서 주목받을 만큼 독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본인도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 낭송 앨범을 여러 번 내어 그의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목소리의 매력으로 인해 라디오와 연극뿐만 아니라 음반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대한민국의 배우인 김미숙은 어린 시절 혼자 오디션을 봐서 합격했을 정도로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우를 소망했다고. 하지만 공부를 모두 마칠 때까지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역배우는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큰 키와 마른 체구 때문에 중학교 때 배구 선수로 활약했는데 포지션은 세터. 그래서 손힘이 굉장히 센 편인데 함께 작품하는 배우들이 뺨 맞는 연기를 할 때마다 두려워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기분 좋은 날 9회 초반에 극중 진문제로 손창민이 깐죽대자 뺨을 때렸는데 손창민 왼쪽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 출전했는데 1차 예선을 통과하고는 맹장염이 터져버렸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복막염 수술까지 받고도 몰래 병원을 탈출해 붕대를 감고 2차 시험을 보는 투혼을 발휘했으나 결과는 패일. 그러나 대회 당시 김미숙을 눈여겨봤던 광고주에 의해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코카콜라 광고를 찍으며 광고 모델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곧바로 79년에 KBS 공채 6기로 합격하며 배우 인생 시작이죠. 동시대 활동하던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특유의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와 그 이미지에 맞는 연기력으로 1980년대의 톱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한다. 데뷔 1년 만인 80년에 KBS 주간홈 드라마 동심초에서 주연을 맡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또래의 여배우들과 달리 이 시기에 영화 출연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에로티시즘이 만연하던 1980년대 영화계가 본인과 맞지 않다고 느껴 90년대 이후부터는 TV를 위주로 활동했다고. 김미숙은 KBS에서 주연급 탤런트로 활동하면서 80년대 후반에는 김혜자, 고두심 다음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미숙 연기 인생 또 하나의 큰 터닝포인트인 마라톤과 세븐데이즈의 출연 성공적으로 제기한다. 각각 대종상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선방하는데 특히 세븐데이즈에서의 서늘한 연기가 압권. 그리고 2009년 연기 인생 처음에 악역이라 일컫는 찬란한 유산으로 드라마에서의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가족애와 성장 드라마를 짬뽕한 이 드라마는 시청률 40%를 넘기며 큰 히트를 기록한다. 여기서 김미숙은 정말 악역을 안 할 것 같은 배우의 얼굴로 징그러울 정도로 현실적인 백성이를 완벽하게 소화한다. 그해 연기대상 최우수상 수상. 언제나 선하고 호감 가는 역할만 하던 김미숙에게는 처음으로 욕을 먹는 경험을 하게 한 작품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주목할 것이 김미숙이 구축한 독특한 악역의 이미지입니다. 김미숙은 악성 루머로 고생을 했지만 쓰리잡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1989년 인터뷰를 통해 돈을 많이 버는 편이다. 세무서 직원이 마포에서 내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김미숙 재산이 생각보다 엄청나군요. 당시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25년도 되더는 시기에 1,000만 원이라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남동생이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40만 원이었다고 하는군요. 김미숙은 약 20년간 자신을 쫓아다닌 스토커 A씨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이 스토커는 남자가 아니라 동성인 30대 여성 스토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김미숙이 운영했던 유치원에 찾아와 연락처를 알아냈고 매일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미숙은 이 일을 겪은 뒤 아이들과 남편을 뉴질랜드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남편과의 별거. 기러기 엄마 생활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앞서 또 다른 방송에서도 김미숙은 처음에는 팬인 줄 알고 잘 대해주려고 했다며 남편과 전화를 하고 얼마 있다가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그 친구, 스토커였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2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에도 스토킹을 계속해 공갈 미수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한편 김미숙은 지난 1998년 5살 연하의 작곡가 겸 음악감독인 최정식 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DJ와 게스트로 처음 만났습니다. 김미숙 결혼 생활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얼마 전 인터뷰를 했더군요. 김미숙은 남편을 비즈니스 하듯 대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것처럼 혹시 자신의 기분을 안 좋게 해도 최선을 다한다는군요. 그 정도라만 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의 남편 최정식 씨는 김미숙이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했듯이 직업은 광고음악 작곡가입니다. 최정식 씨가 연하인데 나이 차이는 5살이 납니다. 당시 대배우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꼴이 난 승리자인 셈이죠. 남편 최정식 씨는 진중하면서도 색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군요. 과거 김미숙은 인기 라디오 DJ였고 최정식 씨가 출연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어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결혼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고백을 하고 여자는 마음이 있더라도 먼저 표현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자신의 매력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줄 알던 배우 김미숙은 여자라는 이유로 마냥 다소곳하게 결혼 프러포즈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피소드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남편과 지방을 다녀오던 길에 눈이 정말 많이 와서 그런지 최정식 씨가 운전을 너무 천천히 하더랍니다. 여자들은 직감이라는 것이 뛰어나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 힘들고 지쳐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했다고 하는군요. 여자가 먼저 이런 말을 꺼내기 힘든데 의외로 시원하고 화끈한 성격인가 봅니다. 그런데 김미숙의 이런 돌직구 청혼에도 불구하고 남편 최정식 씨의 대답은 반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너무 빠르십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려면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김미숙의 남편 최정식 씨의 말대로 사계절이 지나며 연애를 지속했고 이듬해 5월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프러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최정식 씨는 한강이 보이느냐고 물어보고 하늘이 보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리곤 구리 결혼할래요? 라고 낭만적인 프러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39세 늦은 나이에 백년가약을 맺어서 김미숙 이혼이나 재혼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하지만 당시가 초혼이었습니다. 이젠 김미숙의 가정음악이 아니라 윤유선의 가정음악이다. FM음악방송 김미숙의 가정음악을 지난 5년간 진행했던 김미숙 씨의 마지막 방송이 있었다. 평소의 습관처럼 매일 틀어놓으면서 같이 살다시피 하는 프로그램인데 김미숙 씨 마지막 방송이라는 말에 무척 마음이 짠했다. 5년 동안 한결같이 2시간짜리 생방송 드라마를 찍었다며 너스레를 떠는 하지만 그 와중에 방송을 내려놓는 아쉬움과 회한의 마음이 김미숙 씨의 떨리는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전해지는 듯해서 또 여러 생각이 겹쳐 지나간다. 이 마지막 방송을 들으며 5년 전 이 방송을 진행하던 장일범 씨에 이어서 김미숙 씨가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때 생각이 났다. 그때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각설하고 우리 김미숙 누님은 가정음악 진행자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이 분명하다. 적절한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랜 머무름의 자리를 떠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운과 추억 그리고 감동을 남겨주는 떠남마저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 못내 부럽다. 무엇을 하실 거냐는 질문에 더 많이 바빠질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제 60대 중반 이후에 맡겨진 또 다른 일들도 멋지게 헤쳐나가시리라 믿는다. 앞으로의 일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의 좋은 이미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연기자로 남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